황승찬 다시 빼줍니다. 네, 크로스 올라가야죠. 서보일 야 넣어줬고 자 뒤로 잘 돌렸다. 슛! 파주극장 89분에 오픈합니다. 네, 파주극장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업 계속됩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해서 파주 팬들이 파주극장은 연중무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후반에 교체 투입된 김성환 선수죠. 네. 네,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본인이 직접 무리하게 해결하기보다 뒤쪽에 세도하는 동료에게 정확하게 헤더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극장은 8시 45분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서보일 선수가 왼발로 올려줬고요. 네. 유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경합을 이겨내고 돌려닫고요. 네, 결국에는 두드리고 두드려서 유진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네, 완벽하게 김성환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이건 놓치기 어려운 찬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단 2패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는 파주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파주가 오늘도 승점 3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셨죠? 역시는 역시입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혹시 네. 시나리오 작가신지? 네, 대박 파주 극장인가 본데요. 네. 네. 자, 사실 여기는 대전인데 네. 자, 움직이는 영화관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 극장 심야 영화 개장합니다 하면서 아우, 신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조용히 있던 파주 팬들이 다 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보셨어요? 파주 극장 봤냐고요? 네 하면서 티켓팅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KBK3리그 14라운드 대전과 파주의 맞대결에서는 파주 극장이 오픈하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파주가 올 시즌 정말 쉽게 지지 않는 끈끈한 축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대전 한국철도가 불과 이틀 전에 FA컵 120